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천공원에 일단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대신동에 구룡산 밑에 동아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문의 앞으로 지금 가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제가 전에 구룡산 수원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부동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그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 이제 평상시는 빈 걸로 걸어갔는데 요즘은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까지 걸어 내려가는 것도 촬영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다시 다른 볼일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 대청 어린이집 보니까 오늘 졸업식이 있네요. 옷도 막 가. 어린애들 지금 졸업식이네요. 어린이집 졸업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막 들어가고 있네요. 어린이집. 오늘 꽃도 막, 밖에다 꽃도 막 달아놨어요. 대청 어린이집. 옛날에 이게 대청공원이었거든요. 대청공원에다가 뒤에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민주공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민주공원하고 중앙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옛날 대청공원이었어요, 여기가. 대청 어린이집입니다. 오늘 졸업식 갑니다. 미약꽃인가, 미약꽃도 활짝 핍니다, 지금. 대청 어린이집입니다. 자, 일로 지금 대청공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소리 막 들리니까 듣기 좋네요. 어린이들 가음 지르는 소리 들으니까, 어이구, 듣기 좋네요. 대청 어린이집입니다. 다시 대청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다시 대청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어린이들 소리 듣기 참 좋네요. 막 들리네요. 들리죠? 새소리보다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대청공원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지금 동아대병원으로까지 가서 그 앞에 게시판, 부동산 게시판 찍고 옵니다. 그래, 그것도 아니까. 저 위에 꽃마을 올라가는 데 보면 또 중간에 있는 것까지는 못 가겠지만, 또 이제 그건 뒤에 또 가보고요. 그냥 구석구석 다 있는 거. 동네는 지금 고천장역 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제 아래, 가니까 철거되고, 그건 뭡니까? 원불교, 금정교당 옆에 딱 있었는데, 그 벽을 철거해보니까 완전 아파트 부지에 남아갖고, 그래, 금강공원 올라갔거든요. 그까지 걸어갔을 때, 여기서 내려서 한 15분, 20분 갔어요. 없으니까 막 저 산으로 직진해갖고, 금강공원 둘러갔죠. 오늘은 게시판 쪽으로, 동아대 병원, 그 앞에 있어요. 제일 저쪽에 구석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꽃마을 위에는 또 면물이 다른 거고, 동아대 그 앞에 그거는 빌라가 좀 있고, 또 동아대학교를 있다 보니까 자리가 되게, 방 같은 이런 거막 나잖아요. 의사들, 간호사들, 또 간호원들, 그 다음에 또 직원들 많잖아요. 그래, 그 필요하니까 그거 갖다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동아대 그거는. 그리고 부산대 병원도 부근에 막 많이 붙여놔요. 근무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부산 서구는 뭐냐면은, 또 부산대 병원 큰거 있죠. 서구에. 그 다음에 동아대 병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삼육병원이라고 있어요. 삼육병원이 종합병원인데 좀 싸요. 반값이라요. 동아대나 부산대보다 반값입니다. 삼육병원도 전에 제가 여기서 걸어 내려갔었습니다. 지금도 공원에 올라왔습니다. 중앙공원은 나지막합니다. 지금은 대청공원에서 중앙공원은 나지막합니다.
뭐 중앙공원에서 다갈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갈수 있습니다. 뭐 보스동도 내려가고 동아대도 구독산도 가고 그다음에 뭐요 부산역도 가고 그다음에 자갈치도 가고 광복동도 가다 갑니다. 여기 딱 중앙에 있어요. 중앙공원 이제 중앙에 있어요. 아, 중심은 아니면 그래요. 센터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지금 서구에 그 옛날에 임시정부 정부도 서구에 왔잖아요. 서구. 예, 그다음 전에 경남도청이 이제 정부청사고, 정부청사고. 그다음에 저그 지금 동아대 법대 있는 자리, 부민동 거기 법대 있는 자리는 바로 그 법원이라요. 법원. 그 지방 법원인데 그 자리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서구 중구가. 예, 부산의 중심이었어요. 예, 거기 지금 중앙공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중앙공원 제가 이제 서가 절로 반대편에 질러서 갑니다. 이제 동아대병원 정문으로 갑니다. 이제 그 부동산 게시판 찍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 중간에 거는 제가 안 찍고, 그럼 촬영 중이다 보니까 두개 찍을 수 없거든요. 아, 중앙공원 여기 이제, 여기는 또 버스가 세 개가 와요, 종점이. 네, 그래서 부산역에서도 올라오고, 예, 지금 508번, 뭐, 34번, 뭐, 43번인가, 이거 한 3개 올라와요. 그 다음 주변에 70번, 190번도 이제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많이 옵니다, 노인들. 그리고 요, 중앙공원이 어마어마 큰데, 중앙공원 관리 사무소가 바로 대청공원,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이게 중앙공원 관리 사무소입니다. 앞에 여기요.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이거는 저 민주공원입니다. 명칭 민주공원인데 전체적으로 저 총원탑 밑에가 중앙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앙공원 하는 겁니다. 민주공원이 뭐,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한 건데,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 중앙공원이 맞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건 대청공원, 예, 대청공원이 좋아요. 예, 대청공원입니다. 여기가 그 관리 사무소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관리한 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무원 준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돈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이제 공 그걸 다 돌리는 거거든요. 공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돌린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넘어갑니다. 야, 여기 대청공원이고 요 청원탑 있고요. 이제 지나서 저는 동아대 정문으로 갑니다. 동아대병원 정문에. 그거 보면 앞에 보면 게시판 하나 딱 있어요. 그거 보고 좀 가는 거예요. 아 참, 아예 그래요. 그다음 저는 이제 2월 20일부터 오늘 2월 26일이죠. 2월 26일 월요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사고 장수. 무사고란 말은 무병도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로 많이 죽어요. 3분의 1은 사고사입니다. 예, 사고사.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병인데 병도 그 사고로 해서 병이 된 거예요. 사고, 뭐 실수로 그 병이 된 겁니다. 그래,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저가 이렇게 무병 장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막 제가 경비 2년 안 가면서도 그런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직접 임상시험, 제가 임상시험 직접 했어요. 제가 정신 그렇게 많이 걸어도, 전에는 안 그럴 때는요, 낮에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1월, 20일부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고. 그 나갈 때그 점심을 꼭 먹고 나갔단 말입니다. 제가. 예, 점심 먹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집에 멀리 가니까 집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 이제 점심 안 먹는 궁리를 막 해봤어요. 근데 일단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 몇번또 싸가봤어요. 도시락 몇번 싸가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달 전부터인가 혹시 점심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래갖고 안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채식한 지 지금 거의 이제 10년 돼가요, 느낌에는. 그리고 생채식한 지는 지금 한 5년.
이럴 때고요. 처음에는 그 제가 다양하게 다 먹었어요. 뭐 당근도 먹고 이제 식사할 때 당근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막 이런 대여섯까지 놔두고 이제 그걸 고루고루 먹으면서 그래 점심 식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경비 땡길 때 그때지 경비 땡기면서 이제 그랬죠. 도시락도 이제 밥은 이제 그 현미밥이나 쌀밥이나 이렇게 이제 밥은 밥 한 그릇 하고 번쯤은 보면은 생쌀 먹어야 돼요. 정상적인 그거는 그런데 그까지는 안 되고 이제 경비들은 힘을 좀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 밥 먹고 일반 밥 먹고 그 백미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소부터 몇 가지 예, 그래가 먹고 이제 저녁에 와서는 또 예, 그래 먹고 그래 하다가 그래 이제 그래 하다가 이제 그거 한 3년 했어요. 그런 식으로 3년 했어요. 그래 이제 최근 한 2년은 그 상추 아니 그 저 채소 종류를 많이 줄였어요. 뭐 귀찮고 그래서 많이 줄이고 그래가 이제 이제 그래 해갖고 이제 그 마늘하고 생강은 이제 그 된장 그어다가 넣어갖고 이제 비벼가 그래 이제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마늘 먹게 되고 생강 좀 조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추 먹고 그 다음에 뭐 파나 뭐 또 이런 거 전구지나 이런 거 부추 이런 거 이제 간혹 있으면 먹고 안 먹고 근데 검은이가 딱 작은데요 뭐 약간 뭐 먹을 때 이제 그래서 그는 먹고 싶을 다모씨를 먹고 예 그래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점심 때 되면 꼭 찾아 먹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 테스트 해본다 점심 때도 배가 안 고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또 온몸에 살이 싹 다 빠지고 이제 걷기 운동하고 난 뒤로요 살이 제가 평상시 이제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걷기 운동하고 난 뒤로는 더 여유해졌어요 예. 허리가 반으로 딱 줄어들 정도로 그 정도로 더 여유해졌어요 그래, 몸무게 아직 안 달아봤는데 그러니까 다리는 좀 굵어지고 많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 지금 그래가 한 달 전부터 막 손이 차가워요 손이 찼고 막 빼빼 마른 게 막 예, 손이 차가워서 그래 막 장갑을 꼭 끼는데 예, 그래 이제 내 생각으로는 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소금물 좀 이제 좀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자, 또 며칠 또 소금물도 안 먹으니까 또 차가운데 그래 오늘 혈압 안 재봤고 어제 안 재봤고 아래 재봤고 이제 시간 되면 재는데 혈압 재 시간도 없어요 움직이다 보면 예 그래 이제 밤에 잠 잘 오고 그 다음에 막 밥 잘 먹고 막 또 근데 다리는 좀 무겁고 많이 그런 무겁한 그런 게 있어도 막 걸어 주시니까 그냥 걷고 이리 있는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혈압약 꼭 먹어요 혈압약은 저 꼭 먹습니다 이제 저는 선천적이다 보니까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혈압 끊으려고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돼요 예 안 돼 갖고 그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제 혈압약은 이제 막 보나 무조건 먹고 그래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배가 안 고픈 게 이제 원인이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언젠 첫째서 이제 채식을 장기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 체질이 이제 채식화 되었다는 거 예 그럼 1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채식은 한 5년 완전 생채식은 아니고 그 최근에는 그럼 뭐 일주일 한 번씩 뭐 빵도 한두 개 먹고 계란도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딱 몸이 아파요 계란 딱 한번 먹으면 이빨이 딱 아프고 그래서 중단하면 또 괜찮아요 네, 중단하면 괜찮습니다 그래 아 이거 안 되구나 그래 이제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이래 이제 벼르고 있는데 이빨이 딱 아프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오늘 계란 하나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계속 그거를 좀 이제 테스트 중에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먹는 이유가 지금 그 옛날에 이제 내가 도서관 현장 한번 가서 그 책을 펴서 내가 그걸 찍으려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읽어보려고 하라. 왜 갔냐 하면 지금 또 저작권이 예, 저작권이 걸립니다. 아, 저작권이 걸립니다. 세상 저작권이 걸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줄줄 읽는 식으로 해서 그래 지금 그거를 지금 제가 그 제가 책을 본 거 미국 교수가 쓴 그 책이 있거든요. 예, 미국 교수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생각이 아니고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 그걸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제가 그걸 한 10년 전에 지금 그걸 봤습니다. 7, 8년, 뭐, 10년 동안 도서관에 있어요. 딴 데는 시중에 있는 그런 책이 좀 없어요. 그 채식을 해야 된 이유에 대해, 성채식 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미국 교수가, 성채식 이유가 아니고, 이제,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된 이유에 대해서, 미국 교수가 이를 조금 약간 적어 놨어요. 예, 적은 글이 있어요. 이거 못 찍고 내려갑니다. 이 봐도 지금 촬영 중이라서. 있단 말입니다. 산에. 근데 면물이 새로운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 못 찍고 지금 동화대 그 찍기 위해서 제가. 저건 제가 못 찍을 것 같고. 이제 저 대신 또 다른 데가 지금 저 어차피 부동산 한 장만 붙이니까 예정 붙이기 때문에. 산복도 한 두 군데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마무리할 그거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부동산은 마무리할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동아대학교 정문에 있는 그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체식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유. 예. 근데 그거 생체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몸이 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깻잎이라든지 또 뭐 상추라 배추 이런 거 우리 입에 잘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예, 뭐 배추거든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상추 이게 너무 비쌉니다. 상추 예, 상추 많이 비싸요. 그 상추 비싸면 이제 배추 딱 보면 배추가 좀 싼 배추를 먹습니다. 뭐 힘들지만 배추 밖에 억새거는 말고 안에 이제 보면 있어요. 그 다른 거는 이제 라면 끓일 때 잘라서 이어 먹고 아니 근데 쌈싸 먹을 때 배추 싸기 때문에 그래 먹는 거요. 이제 배추하고 무슨 싼 이제 생거 그래 이거 우리 먹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야채 먹는 게 몸이 체질화되었다. 그래 그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체식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몸에 이제 어떤 이제 이 체질화 되어 갖고 이제 배가 이제 때가 되어도 배가 안 고프고 좀 든든하니 그렇고 야 그래요. 꼬록꼬록 새로 나도 안 고파요. 예, 안 고픕니다. 집에 있을 때 놀아도 놀면은 그래도 배가 좀 고파서 그래 밥 먹고 고프다 싶으면 뭐 좀 있었습니다. 집에 그 마냥 그래도 그럼 제가 유튜브 하고 난 뒤로 하루 5시간씩 긋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전에 3시간 아니면 오후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아니면 오후에 3시간 이 저 긋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긋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예 꾸준히 일을 긋거든요. 계속 이제 뭐 뽀뽀가 찍고 또 서 기다리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을 그대야 된다. 상당히 속이 편하다. 그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많은. 저는 이제 물로 받은 잘못된 그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요도 있는데, 요도 지금, 요는 나중에 올라오면 제가 이제 요건
전 요건 조금 찍을 수 있겠습니다. 쭉 가면서 올라오면서 쭉 오면 찍고 일단 동아대학 앞에까지 갑니다. 거기 좀 기하거든요. 그쪽 매물이 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걸 꼭 찍으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대신동입니다. 요거는 서대신동입니다. 제가 여기 대신동인데, 이쪽은 동대신동인 것 같다. 요건 동대신동으로 보고, 건너편은 서대신동 보면 대신동이 큽니다. 예, 구도군 농장 있었죠. 예, 대신동이거든요. 뭐, 요 경남고등학교 있고, 부산고등학교는 동구. 요 경남여고, 전에, 부산여고 있었다. 부산여고 있고, 경남여고, 경남여고 있었나? 경남여고 됐나? 경남여중은 저 동구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상고 있고, 예, 옛날에 이게 이제 영남상고 있었습니다. 영남상고 옛날에 있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동이 옛날 학교도 많았어요. 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원래 동아대학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하단으로 커진 거죠. 요 동아대 있을 거예요. 동아대학교. 예, 부산대학은 저 장전동이가 저 있고, 동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학교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 옛날에 참, 옛날에 남천동 같은 게 대신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구독산이, 저거는, 저건 성악산이에요. 성악산으로 보는데, 예, 성악산, 이쪽 오른편이 구독산인데, 예, 구독산이고, 성악산, 예, 구독산, 오른편 구독산, 예. 여기도 이제 산 올라가는 게 가파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걸 쳐다보면 산을 매일 땡기다가요. 구독산 다시 와보니까, 얘가 아니, 어제 성악산 가봐도 이렇게 가파르더라고요. 와, 이런 데 높은 데 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렇던데. 예, 이제. 한반도는 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산 밑에 이제 그 마을이 있고. 자, 여기 지금 저는 지하철 쪽은 안 가고 바로 직진해 버리면 바로 정문이 나와요. 좀 지나면은 저 시푸른 게 동대 병원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경남고등학교 나와요. 예, 여기 좀 빨간 불입니다. 여기 그 경남고등 이제 아파트 요 재개발 재건축한 것 같은데 요는 지금 그래가 아파트 들었었고 요 경남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경남고등학교. 지금 자 여기로 이제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체식을 할 때 이제 점진적으로 그래 자기 체질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한 며칠 한 번씩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라면도 먹습니다. 예, 라면 먹고 라면 먹을 때 주의점은 그 라면을 팍팍 삶아야 됩니다. 면이 풀어지도록 쉽게 말하면 그게 독소거든요. 꾸들꾸들하게 만드는 거기 이제 무슨 약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걸 팍팍 삶아갖고 저는 어디 집에 하냐 하면 이제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런 면물이 좋은 겁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올 때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도 처음 봤거든요. 댕기도 요거는 지금 아파트 하면서 아파트에 조경해 준 겁니다. 보기 좋잖아요. 예, 요 뭐 펜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요 안 하면 막 뭘, 개가 똥을 싸나? 그래. 쓰레기. 요 뭐 없어도 요 더 넓이고, 요 개인 땅 맞아요. 안쪽에는. 개인 땅입니다. 그 마지막에 펜스 안 해놓고, 예, 그러면 좋을 건데, 담을 떡 쳐놨네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동아대 바로 요 동아대 병원입니다. 예, 이제 연락하면 동아대 병원이 빨리 보여요. 정문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철 서대신동역이나 동대신동역에 내리면 동아대 병원까지 그리 꽤 걸려요. 이제 걸어오니까. 예, 지하철 이렇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 이제 연락하면 뭐 지하철 찾아가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 더 빨리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중앙, 지금 중앙공원에서 말입니다. 좋다. 그럼 여기 오면 좀 친밀감이 들어요. 도시가. 뭐 점포가 많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LCT 뒤에 그거는 막 황량한 게 뭐 친밀감이 안 든다 할까요? 같은 아파트 건물이라도 여기 오면 좀 뭐라도 좀 이렇게 뭐 제가 이 잘못 본 건지 몰라도 그래요. 그래. 좀 동네다운 동네 같이 이렇게 보여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고층 빌딩 막 그래 서 있고 하는 게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잘. 여기도 뭐 햄버거 던 거 다 팔아요. 햄버거도 다 팝니다. 여기 뭐 4천 정도 들었는데 4천 정도 식사 한 끼는 돼요. 5천원 이런 이게 다 이게 지금 식사 한 끼는 됩니다. 여기 좀 핫빅 불고기 버거 있고요. 예. 예, 됩니다. 예, 예, 이런 거. 아, 9,000짜리 있네요. 버거 많으면은, 아니, 그거, 고기가 많으면은 9,000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소고기 한 건 사먹하는 것보다, 이런 요리가 된 거니 먹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 며칠 전에 나왔다. 유튜브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 교수인가, 뭐, 누가 전문가 올려놨던데. 뭐냐면, 그 치매. 이게 이제, 마가린인가, 막 그런 거라더라고요. 예. 치매. 예, 자, 이건 아니고, 과자. 아, 이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동아대 병원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동아대 병원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보여. 자, 제가 이제 동아대 병원. 예, 저 좀 빨리 가려다. 좀 걸어 올라갑니다. 아, 여기 동아대 병원, 앞에 이 동아대 병원이에요. 이게 옛날에 동아대 법대 자리였거든요. 아, 전체가 이제 동아대 학교였는데, 이제 하단으로 가면서 이 동아대 법대가 남았고, 법대가 이제 지금 부민동이 어제 그 정부 임시청사, 부민동 그게 법대가 걸려 갔거든요. 옛날 지방법원 자리. 예, 지방법원 자리로 가고 이제 여기가 병원이 된 거예요. 예, 동아대 병원. 그러니까 동아대가 점점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보고 걷는다. 지금 좀 더 동아대 대신 또 뒤에도 병원 대신 병원 동아대학교 대신 병원 동아대학교에서도 무슨 병원 하나 차렸네. 뒤에 저게 대신 병원 대신동이라 대신 병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이 동아대 의사님들 좀 많이 살겠네요.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 차가 차 필요 없고. 차는 뭐, 이거 대놓으면 되니까 그렇고. 예,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병원 정문이고, 이제 저쪽 편에 그, 제가 좀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예, 저쪽 편에. 이제 요 신정문이고, 옛날에 이제, 동아대학교 정문 자리 좀만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촬영을 제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도착하면은 네, 지금 동아대 오른편 지금 동아대 병원입니다. 네, 동아대 병원입니다. 이제 네, 진로 밖에 나와서 약국이 네,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저쪽에 위생권 앞에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적진 아니지만 예. 약국은 지금 그래서 약대 가면은 약국은 하니까 고정 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대 일자리가 요새 남자 약사도 좀 있고 좀 그래요. 예, 여 이제 동아대 그렇습니다. 여 지금 예, 이제 이 앞에 다 왔습니다. 동아대 장례식장 났습니다. 오른편으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 먼저 이거 가봐야 됩니다. 자, 여기도 30분 천천히 제가 내려온다고 천천히 내렸다 30분이나 걸렸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별도로 그걸 하는 거는 그거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수시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을 위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들 위한 아니에요. 구독자님과 시청자님이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무속으로 무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라 이 뜻이죠. 조심해라, 조심하자. 다치면 손해입니다. 딱 다치면 때가 딱 부러집니다.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약해져가 있거든요. 탁 넘어지면요. 그래, 위험한 등산 그런 거 할 필요고. 벌써 30분 운동했잖아요. 예, 30분 운동. 예, 이 정도 하면 또 오늘 하루 갔다가 이제 집에 한 일 좀 살살살 하고 그러면 하루 끝내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아, 요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예, 아, 폐관입니다, 이게. 동아대학교 요 학교 정문에 뒀네요. 예, 예. 자, 이겁니다. 이것저것 제가 온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예, 저 이것저것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요하죠. 요, 위치가 동아대병원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지금 동아대학교까지 도보탐방, 대청, 중앙공원에서 동아대병원까지 도보탐방,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